먼저 12만 여주시민을 위해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앞장서 계시는 이충우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정우 여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여주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지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서강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경기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진선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김병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여주경찰 남우철 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여주 여주소방서 유재홍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렬 여주시 이팀장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지회 고광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 농협중앙회 이능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창준 여주축산업협동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 김영자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17회 명품 금사참회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여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사참회축제 개막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이충우 시장님, 김선규 국회의원님, 김규창 서광범 도의회 의원님, 정병관 여주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주시 각 단체장님 및 내외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사참회축제 위원장으로서 올해도 개회사를 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떨립니다만 올해 17번째 명품 금사참회축제에 금사면 참회 농가들이 그동안 열심히 가꾼 금빛 참회를 자랑하는 자리라서 기쁜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사의 자랑인 금사라기 참회는 남한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질, 풍부한 일조량을 더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여주시 대표 특산품입니다. 제17회
금사 참회 축제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서 3일 동안 금사 참회의 아삭 달콤함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금사 참회축제 위원들과 각 거수 금사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사면 모든 주민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제17회 금사 참회축제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김낙송 금사 참회축제 추진위원장님과 윤태록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김낙공 이장협의회장님, 이상용 체육회장님, 또 박상남 분야회장님, 권영규 노인회장님 등 금사면 모든 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참회축제를 하고 있지만은 뭐 색다르게 점점 아주 멋지게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규창 서강범 도의원님, 또 정병관 의장님 및 시의원님들, 또 남우철 경찰서장님, 유재용 소방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번 금사 참회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사 참회축제 추진위원회의 고품질이 금빛 금사 참회 재배농가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사 참회 축제는 민간 주도로 금사 참회를 홍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시작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우리 여주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금사 면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역 특산품 금빛 금사 참회를 내세운 금사 참회 축제는 전국 지역 축제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금사 참회의 맛과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금사 면민들이 끊임없는 노력에 발맞춰 판매 촉진에 더욱 힘을 더하겠습니다. 오늘은 둘러보셔서 알겠지만은 어제 오늘 뭐 참회를 다 파셔서 참회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올해 유난히 참회 맛이 더 달콤하고 아삭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은 또 아침부터 참회를 많이 따오신다니까 내일도 많이 오셔서 금사 참회, 맛있는 참회 많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금사 참회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런 금사 참회의 맛과 품질을 계속적으로 더 개량하고 더 맛있는 참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할 것입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금사 면에서 준비한 참회 축제 마음껏 이렇게 즐기시고 또 맛있는 참회 많이 사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 글피까지 또 여주 도자기 축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사 면민, 그리고 국내의 많은 관광객,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에 여주시의 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만물이 솟아가는 가정의 달 축제의 계절에 오늘 아삭 달콤 그리고 금빛 참회의 유혹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방금 전에 참회 조형물 제막식에서 달참이라는 우리 해서 제막식을 마친 가운데 제17회 금사 참회축제 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달콤하고 맛있는
전국 최고의 우리 명품 참외축제를 열어주시냐고 주관 주최신 김낙송 금사 참외축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사 참외를 몹시 사랑하고 깊은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 그리고 김성교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규창, 서강범 도의원님, 그리고 유필선 부의장을 비롯한 박시선, 종규명, 박규영, 진선아, 이상숙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인근 양평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그 다섯 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참석을 다른 데도 많이 했지만 우리 남우철 여주경찰서장님, 유지용 여주소방서장님, 우리 이문기 농협지부장님, 그리고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이기수 전 군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호 여주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고광만 새마을의장님을 비롯한 가본면 새마을 우리 회원, 그리고 우리 이충렬 리통장 협의를 비롯한 각 읍면 리통장 회장님, 그 다음에 279 금사 조합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장님, 그리고 김용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조봉행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많은 그 우리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학교의 우리 학교장님, 그리고 우리 그 금사면의 김낙홍 이장협의장님, 권영규 우리 노인회장님, 그 다음에 윤태록 주민자치위원장님, 박승현 새마을지도자협의장님, 박상남 분여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이상용 체육회장을 비롯한 조정태 바르게살기협의장님 등 많은 금사면의 모든 기관단체장님이 오늘 이 참석을 주셔서 오늘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지역 특성을 위한 차별화된 저거에 성공하는 축제를 다 같이 우리 축하에게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지고 어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접어드는 요즘 참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둘이 먹다가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무더위의 극복에 좋다고 하니 이번 게 우리가 참외를 많이 드시고 무더운 우리 여름을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외는 특히 천연 항산화 물질인 메타카로틴과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 참외 껍질에 그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남쪽에서 나던 과일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가 태생지역인 참외는 모양, 빛깔, 맛이 모르다지만 중국, 일본 등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부터 수년 전부터 우리 먹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참외보다도 맛이 월등히 좋다고 소문한 우리 여주의 금사르기 참외가 친환경적이고 유기농 참외로 거듭나서 껍질째 먹는 건강 참외, 품질 좋은 1등 참외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음 간절합니다. 금사면의 참외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축제가 이렇게 크고 자랑스러운 축제로 성장, 발전, 도약하기까지의 그 열정과 의지가 불태우신 금사 참외농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와 함께 성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여주시 의회는 금사의 금사리 참외가 전국 최고의 참외가 되고 금사 참외축제가 전국 최고의 우리 지역 특색물 브랜드로서의 농업 특색물 축제, 그리고 변화를 통한 진정한 생명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비전과 정책을 통한 예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사 참외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차원 높고 권위 있고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발전되길 기원하면서 금사 참외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여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욱 번창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까 홍보대사도 임명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이제는 우리 참외가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 가는 그런 구심점을 이 자리에서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게 서주시면 되겠고요. 터치 버튼 대 누르는 척 포즈만, 손만 살짝 올려놔 주시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터치 버튼 대회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올려놓으신 채로 이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를 외치면 동시에 버튼을 그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사 참여축제 부위원장 오경자 오광수입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머물고 싶은 금빛정원 금사면에서 제17회 금사 참여축제 한양 개막을 선언합니다. 눌렀지?